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곰치나물입니다. 강원도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강원도 나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중에서 이제 곰치도 있는데요. 부드럽고 맛있는 거를 많이 보내주셔서 장아찌 담아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씻어야 됩니다. 1kg를 담아보겠습니다. 흔들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거 고기하고 삶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씻은 다음에요. 이렇게 양아치 담을 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챙겨서 통에다가요. 담으면 됩니다. 툭 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보겠습니다. 줄기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챙기라도 됩니다. 한 장 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됩니다. 이거를 냄비에다가 절이겠습니다. 간장 물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진간장을요. 180ml짜리 종이컵으로 두 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식초를요. 되는데요. 좀 덜 새콤한 게 좋다 싶으면 한 개. 근데 저는 조금 더 새콤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넣겠습니다. 생수를 넣겠습니다. 자, 생수를 두 개.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좀 짜거든요. 짜지만 여기다가 일단 한번 절이고 난 다음에 이 곰치에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럼 물이 생기면은 그때 다시 그걸 농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전 여기다 오늘 단 거를요, 그 뉴스가를 넣겠습니다. 저는 뭐 설탕 이런 거 말고 뉴스가를 이렇게 듬뿍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하루 저녁 이렇게 좀 절인 다음에, 아, 간장물 끓이고 싶으면은 이제 요 다음에 끓이면 됩니다. 요걸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제 끓이면 됩니다. 이대로 뒀더니 하루 저녁이 딱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이 요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 이제 꾹꾹 누르면 위에 윗부분이 아직 숨이 덜 죽었습니다. 이제 뒤집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으면 아래 위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꾹꾹 눌러 놓으면 됩니다. 이 국물을 따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따리면 됩니다. 건져내고 작은 통에다가 먼저 옮겨 담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져서요. 작은 통으로 옮겨 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 담으면 돼요. 여기는요,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 넣어두면 잘 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끓이고 싶으면 이걸 끓이면 됩니다. 이걸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따리기 때문에 바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대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만 넣어둬도 됩니다. 거의 다 사갔기 때문에 조금만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한 열흘 정도 넣어놨는데요. 이게 금방 이렇게 누래지면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열흘까지 안 넣어놔도 됐는데 한 일주일이면 다 누래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벌써 색이 이렇게 다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아찌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약간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약 국물을 조금 저는 약간 단맛 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어먹기 좋습니다. 됐습니다. 새콤달콤합니다. 짜지 않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냥 막 부담 없이 막 집어먹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하고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곰치나물 장아찌 다 됐습니다.